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남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장재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이틀 뒤인 오늘 바로 쌍용 자동차에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서비스 플라자 정사업소, 서비스 플라자 인천사업소.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요.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어떤 거지? 하자라고 하면 리콜 수준이고,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뽑기 실패고, 교환해준다고 해도 증상이 발생되는 차량에 한해서 뭐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나라 차들이 리콜하는 거 보셨어요? 사업소 앞에 다 왔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문의해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4시 반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교체 예약을 하던지 하면 되는 거를 뭐 1시간 반 동안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 예약을 해놓고 와서 담당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뭐 접수를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뭐 이 정도면 정비 대기가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정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접수대에서 접수 직원이 그냥 그 전산으로만 접수하니까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차들도 많고요. 바보 같긴 하네요. 일단은 4시 반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한번 수리를 하셔서 이제 그 후에는 같은 부위가 아니라 네, 만약에 같은 부위면은 그건 가능해요. 같은 부위는 되는데 만약에 운전석은 교환했는데 조수석에서 똑같이더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 그 본부 연락하고 그다음에 인천 본부에서 상업 본사로 연락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보증 처리라는 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어요. 그리고 뭐 상황이 크거나 만약에 차가 누유가 된다, 누수가 된다 이런 큰 거는 뭐 저희 쪽까지 이렇게 본사 공무로 직접 내려오겠죠. 직접 내려와요. 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자잘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 수리 예약을 해놓고 뭐 서비스 기사가 와서 보증 수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보고 결국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를 하기로 하면서도 그 뒤에 말한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이가 없어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은 원래 안 해주는 건데 1회에 한해서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안 해준다는 원래 안 해준다는 의미가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해주는 게 아닌데 1회 안에서 그냥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까지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서 뭐 본인들 잘못이라고 아니면은 본인들의 하자라고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썬팅이라든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뭐 데미지를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토치나 라이터 같은 걸로 열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껍데기만 벗겨진 상황인데 외부적인 자극이나 요인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냐 라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해준다고 얘기는 하면서 이 자재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란도 스포츠의 대시보드도 이렇게 까진다더라. 그리고 타 지역의 어떤 사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혹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자잘한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양이에요. 교체해줬으니까 잘가 그러고 끝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거 없나 봐요. 자재가 없어서 바로 교체하지도 못했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교체를 할 예정인데 뭐 교체는 교체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상부에 보고가 되고 상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후속 처리가 진행되고 추후에 도어트리를 만드는 하청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전혀 뭐 그런 거 없나 봐요. 그냥 교체해줬으니까 그냥 타세요 뭐 이런 건가. 아 이거 시계에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나 시계에 관한 부분이나 이제 저도 4월 달에 차를 받았으니까 1년이 되기까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 좀 더 잘 지켜보시고 보증수리 받는 쪽으로 절대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에다가 물 위에 볼까?